안녕하세요. 종이접기 강사 박오남입니다. 오늘 어르신들과 같이 다람쥐와 다람쥐가 좋아하는 도토리를 접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람쥐와 도토리를 접어왔습니다. 오늘 종이접기 하는데 필요한 재료는 먼저 다람쥐의 머리 부분을 접어 보겠습니다. 먼저 세모를 이꼭지와 이꼭지를 대시고 꾹 눌러 주셔서 세모를 접어 주세요. 다음에는 펼쳐서 이번에는 네모를 접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과 서로 닿게 한 다음에 네모를 접어서 펼치시고 이쪽 부분도 다시 네모를 접습니다. 이렇게 다 접은 다음에는 갈색이 천정으로 물을 바라보게 놓고 이 꼭지를 가운데 선들이 모여 지나간 점에다 대고서 작은 세모를 접어주십니다. 다음 뒤집어서 이쪽과 이쪽이 꼭지가 서로 만날 수 있게 작은 세모를 또 접어주십니다. 다음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접어주십니다. 접은 다음에 이쪽과 이쪽을 서로 마주쳐서 가운데를 살짝 눌러주세요. 그럼 가운데에 접어진 부분이 있죠? 이 꼭지를 갖다 가지고서 옮겨가서 그 접어진 부분에 대고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 세모 접어진 자죽이 다 있어요. 이거를 안으로 작은 세모를 접어주십니다. 또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로 접어진 자죽이 있는 것을 안으로 들어가게 세모를 접어주십니다. 다음에 돌려서 이 기역자로 서로 만나는 이 점에다가 이 꼭지를 들어서 갖다 대고 접어주세요. 접어주신 다음에 다시 이 꼭지를 2mm 정도 간격을 두고 밖으로 다시 내보내면서 접어주십니다. 이 방향 반대 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또 꼭지를 만나는 점에다 대고 접어주신 다음에 꾹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이 꼭지를 밖으로 2mm 간격을 툭 띄우고 다시 밖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돌려봐 주세요. 돌려보시면 다람쥐 얼굴이 나왔습니다. 다람쥐 얼굴이 나왔는데 다람쥐 턱 부분이 너무나 모서리가 졌어요. 이것을 살며시 눌러주면 각이 진 부분을 둥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다람쥐 얼굴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람쥐 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다람쥐 몸 부분을 접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삼각형을 반듯하게 서로 마주닿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반대 방향은 끝까지 붙이지 말고 2mm 정도 양쪽이 빨간색이 나오게 띄우고서 접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는 이 모양으로 놓으시고 이제 꼬리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꼬리 부분이 나오는 건데 이 꼬리 부분은 이 모서리를 살며시 눌러주시고 여기 접어진 선 있죠? 선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놓고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 꼬리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발, 손 있는 부분을 접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들고 이번에는 꼬리 부분을 슬며시 눌러주시면서 자 3cm 정도로 앞 길이 정도로 띄어서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은 꼬리와 손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도토리를 한번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5cm인 색깔, 칼라 색깔이 있는 색종이를 가지고 도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토리 만들 때는 네모를 먼저 접어주세요. 작은 기다란 네모를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겹쳐서 또 작은 네모를 한번 더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펼친 다음에 이 네모와 이 네모는 세모를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세모를 접어주시고 세모를 접어주신 다음에는 뒤집어 보세요. 뒤집으셔가지고 이 네모 두 개 남은 것을 절반을 접어서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뒤로 돌려주세요. 뒤로 돌려주신 다음에는 이 면과 이 면이 가운데 줄에 서로 맞닿게 눌러서 접어주십니다. 먼저 한쪽 방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맞은편 방향을 다시 이렇게 접어주십니다. 자, 한번 뒤집어 볼까요? 오, 도토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도토리가 너무나 각이 졌죠? 각이 진 곳을 살며시 눌러주시면은 도토리가, 예쁜 도토리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은 다람쥐와 도토리를 서로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양면 테이프를 잘라서 다람쥐의 머리 부분과 몸 부분을 연결해 줍니다. 양면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하얀 종이를 띄우고 띈 다음에 자 살며시 머리 부분을 눌러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서 다람쥐의 꼬리와 꼬리 부분과 손 부분을 부착시켜 줍니다. 눌러주세요. 도토리를 손 부분에 끼워줬습니다. 이제 다람쥐의 얼굴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티커로 코 부분을 붙여서 코를 붙여주신 다음에 이제 눈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는 또 하트 반짝이로 입술을 붙여보겠습니다. 이마에 줄무늬를 그어보겠습니다. 자, 다람쥐가 완성되었습니다. 함께 다람쥐와 도토리를 접어보셨는데 따라하시기에 쉬우셨나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작품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